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순리열전 두 번째 편, 오늘은 자산열전입니다. 자산은 정나라 사람인데 정나라 왕 밑에 있던 신하가 아니고 정나라의 대부 밑에 있던 신하라고 이제 사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리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일단은 그냥 사기 기준으로 할게요. 내 탓이 아니잖아요. 상하천 탓이죠. 아무튼 정나라의 재상 중에 서지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 대부가 되게 총애하던 인물이었대요. 이거 중요합니다. 총애하던 인물. 그래서 재상을 시켰는데 이 아저씨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등용했다. 그래서 재상으로 삼았다. 빠바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상당히 초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인물은 의외로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기원전 6세기 중엽쯤입니다. 춘추시대의 시작은 기원전 8세기부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춘추시대 그러면 이제 난세나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나라가 쇠퇴하고 춘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대는 6세기 초반부터죠. 그러니까 사실 자산은 진짜 춘추시대가 시작되던 시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청동솟의 법령을 새겨서 최초로 성문법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다룬 책 중에 열국지라고 있어요. 내가 그걸 중학교 때 읽었나 고등학교 때 읽었나. 근데 처음엔 되게 고생했어. 이게 삼국지는 좀 세 개밖에 없으니까 간결한데 이건 뭐 수십 개 나라가 나오니까 처음엔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머리가 복잡해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자산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초창기에. 처음이라기보다는 초창기에. 그래서 아주 맹활약을 하죠. 이 자산이라는 사람이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해서 이제 춘추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제 부국강평책도 처음 시도하고 성문법도 만들고 그래서 한때는 정나라를 아주 이렇게 뭔가 떠오르게 별로 만드는데 그 뒤로 정나라는 자산이 죽은 다음에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고 이후로는 춘추오패도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열국지 읽을 때는 처음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되게 모진 사람인데 왜 이러지?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최초의 패자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또 춘추오패가 중에서도 최초는 이 정나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분은 저 약한 나라를 강국으로 변화시켜서 부국강병과 춘추오패의 롤모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존경하는 사람은 정자라고 존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가 붙는 건 존칭이거든요. 맹자, 손자, 뭐 오자 뒤에 자자가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정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분이 26년 동안 재상에 있다가 죽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네요. 자산이 우리를 버리고 죽었다네. 백성은 장차 누구를 쫓아야 하나. 뭐 이 정도면 말 다 했지. 그냥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백성을 잘 이끌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허탈하잖아요. 뭘 했는지는 안 적어놨거든요. 생각보다 이분이 유명하지 않은데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료가 적어요. 춘추 좌시전에는 이 사람 행적이나 정책이 좀 있는데 사기는 완전 축양판으로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했는지를 모르니 훌륭하시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좀 그런 건데 이분이 정말로 춘추 전국시대에 정말 선구적인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정책에 유가적인 거하고 법가적인 게 섞여 있어요. 어쩌면 유가나 법가가 분리되기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양쪽에서 칭찬받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자도 자산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유가대로 야, 이 사람 봐라 유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법가는 법가대로 야, 이 사람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요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가 유가랑 법가랑 싸우면서 서로 자기가 도그마화되니까 도그마화되면 순수함을 찾게 돼요. 그러다 불순물을 제끼게 되거든요. 유가가 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하드보일드 해. 법가 정책인 척 쓰니까. 법가가 보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요. 아니 저걸 왜 말로 해? 패야지. 이래가지고 정자는 양쪽으로 다 떴어요. 아, 또 양다리도 기술적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도 춘추 좌시전에 뭐 했다고 얘기라도 적어놨는데 우리 사마천 아저씨께서는 설명이 간략해요. 무슨 정책을 했다고는 안 하고 결론만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죠. 뭐 1년이 되자 건달이 사라졌다. 노인들이 짐을 들지 않게 되고 어린애들이 밭을 갈지 않게 되었다. 2년이 지나자 시장에서 바가지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3년 사다가 5년이 지나자 군령을 위반하는 병사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예의를 알아서 상복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잘 지켰다. 요 내용만 봐도 가만히 열어보시면 법가의 이상과 유가의 이상이 섞여 있어요. 시장에서 바가지가 없어졌다. 병사들이 뭐 군령을 잘 지킨다. 상기도 잘 지킨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정책을 썼느냐? 뭐 이거는 그냥 여기 그냥 궁금하시면 좌시전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지난번에 손수거 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는 오늘은 좀 딴 포인트로 가서 도대체 왜 정책은 안 쓰고 이것만 썼느냐? 그 전에 먼저 하나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해석하는 요령을 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게 사기열전이나 삼국지 해석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당신 무슨 증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셔 그러는데 제가 사마천의 숨은 비망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글들을 읽다 보면 패턴이 있고 그 글 속에 숨어있는 의도가 있어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1년 만에 이렇게 됐다. 2년 만에 이렇게 됐다. 3년 만에 이렇게 됐다. 사마천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첫 번째 추정.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좀 믿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되고 2년이 되니까 싹이 나고 3년이 되니까 뭐 잎사귀가 나고 이런 뜻으로 썼을 것이다. 솔직히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근데 그건 너무 뻔하잖아. 이게 전부냐? 여기 사실 숨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좌시전의 다른 데 이야기를 보면 자산이 실제로 이런 정책을 처음 시도하니까 저항이 엄청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산은 사실 유가식으로 아름답게만 한 게 아니라 탈과 설득을 겸행하면서 굉장히 세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 5단계 과정을 쓴 거는 아름답게 커간 게 아니고 사실은 저항을 누르면서 뭐 백성한테 강요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좀 이거 좀 괜찮네 체득도 하고 나중에는 만세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라 싸움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천은 묘하게 그건 싹 빼버리고 1년은 2년은 3년은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고전은 문장 속에 있는 진실을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니까 법가는 법가대로 유가는 유가대로 다 멋대로 생각하는 거지. 봐, 패니까 되잖아. 봐, 설득하니까 되잖아. 사마천은 뒤에서 그러지. 무식한 놈들아, 아니야. 그럼 왜 당신 거 좀 안 써줘? 내가 그렇게 쓰면 또 니들 씹을 거 아니야. 아는 놈만 알아듣는 게 내 신조야. 이건 사마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거는 현대하고 방법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고대인과 현대인 사이에 왜 이렇게 했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옛날 글들은 항상 던져놓고 아는 놈만 나를 따라와라요. 이게 시험이에요. 지금하고 시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야 돼. 그래서 문제 딱 놓고 봤지? 너는 60점, 너는 100점, 100점은 오고 60점은 가라. 요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엔 그게 아니라 비유와 암시로 던져놓고 들어본 다음에 자네 와.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옛날 교육 방식이에요. 어느 게 좋으냐를 따지지 말고 왜 그렇게 했느냐. 각자의 장단점이 무엇냐를 가지고 우리가 또 고민을 하죠. 그게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죠. 그러면 사마천이 오직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해서 이렇게 썼느냐.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결정적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떤 교훈에서 뭔가의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써놓으면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제 유가는 유가대로 법가는 법가대로 생각한다고요. 어차피 뭐 순리열전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 편에서는 딱 이 포인트를 강조하자. 그래서 줄인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 첫 줄에 나오잖아요. 총애해서 재상을 삼았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능력으로 뽑았더니 그 작은 정나라가 순식간에
춘추오페 제일 후보로까지 올라가더라. 그리고 자산이 죽은 다음에 정나라는 다시 약소국이 돼서 영원한 약소국으로 끝난다. 총애가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뽑아라.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뻔하죠. 근데요, 수천 년 동안 떠들어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렇다고 떠들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천 같은 사람은 가장 짜릿하게 완벽하게 어떻든 한번 때려보자. 이 방법이 뭘까? 이걸 자산편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순리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순리를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 순리를 써야 순리가 되지.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나 뻔한 결론이지만 수천 년 해도 안 되는, 그리고 남 얘기할 것도 없어. 남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능력으로 사람을 뽑아라.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 뭐 또는 현실에서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회도 100% 능력으로 편제되는 사회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 뽑을 때는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느냐가 선진국과 훌륭한 사회의 기준이더라고요. 이 한마디는 정말 피토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깨달아라. 그래서 두 번째, 순리열전 자산편의 교훈. 누가 순리냐가 아니라 순리를 뽑아야 순리가 된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